돈이 줄줄 안 새려면 기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노션 가계부 템플릿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도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제가 했던 어떤 다른 템플릿보다 이 템플릿이 저에게는 가장 많은 고민이 필요했었거든요. 제가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 가계부를 사용하시는데 훨씬 효과적이실 것 같아서 오프닝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고민은 과연 노션으로 가계부를 쓰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이었어요. 한땀한땀 손으로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엑셀이 끝판왕이잖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주식과 같은 것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어가지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가계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작성하는 거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요즘 각종 핀테크 회사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에서 제가 쓰고 있는 카드 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서 한 번에 자료로 만들어주니까 편리하잖아요. 그럼에도 노션으로 가계부 템플릿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요. 구독자님이 요청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동안 제가 아주 편리하게 나의 지출 내역들을 카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해서 쫙 정리해주는 그런 앱들을 좀 썼었는데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결국 얼마를 썼는지 나중에 월말에 이렇게 판단해보고 이런 거는 도움이 되지만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볼 겨를이 없어서 나의 지출을 통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매일매일 좀 나의 지출 내역을 작성하면서 내가 전반적으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지? 난 얼마를 모으려고 했었지? 이런 것들을 상기하는 절차가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노션에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대신 다른 도구들로 했을 때 훨씬 편리한 기능들을 모두 다 노션 안에 녹여 넣어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기능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작성하는 게 너무 복잡해지면 피곤해서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고려를 했습니다. 가계부라는 거는 원하시는 매니지먼트 방향들이 너무나 다양해서요. 저 말고도 또 훌륭한 노셔너 분들의 가계부 템플릿도 제가 더보기란에 또 소개를 드릴 테니까 제 것도 한번 보시고 또 다른 분들 것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노션 가계부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템플릿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일주일을 넘게 머리를 싸매고 고심해서 만든 저의 가계부 템플릿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가계부 템플릿을 만들면서 계속 저에게 질문을 던졌던 건 가계부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였어요. 내가 지출 내역을 잘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돈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게 바로 가계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나의 돈 관리 목표를 세우고 그를 지켜나갈 수 있게끔 하는 원칙을 가장 상단에 보일 수 있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나의 소득, 저축, 지출 목표들을 이렇게 기입하실 수 있게 해놨고요. 오른쪽에는 내가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될지 원칙들을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 템플릿이 이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옆에 제가 보상이라고 좀 써놓은 게 있는데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소소한 보상들이 있으면 이 과정이 뭔가 게임 같고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각각 저의 목표들을 달성했을 때 나에게 어떤 상을 줘야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세팅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저의 소득 목표를 달성을 하면 저는 연말에 신형 아이패드를 갖게 될 계획입니다. 제 가계부 템플릿은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핵심은 머니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이 시리즈 세 개입니다. 이세 개는 각종 통계를 위해서 서로 릴레이션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데일리의 데이터를 좀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나의 어떤 돈 관리에 있어서 기록을 하시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돈 관리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을 다 기입할 수 있게 좀 해놨고요. 일단은 지출이 있을 거고, 또 저축을 하실 거고요. 또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라 이 안에 해당하는 항목에 맞춰서 금액을 넣으실 수 있게 해두었고요. 비용에 대한 통계를 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태그들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는 여러분 비용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을 먼저 좀 넣어놓기는 했는데요. 일단 빨간색은 다 지출 영역에 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은 소득, 보라색은 투자, 초록색은 저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원하는 방식대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과 카드 계좌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중에 필터를 세팅해서 값들을 좀 분류해서 보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 방식을 여러 가지로 좀 만들어 놨고요. 전체 카테고리별로 지금 다 미리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태그를 다 바꾸시게 되면 그것도 세팅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경조사비라는 카테고리로 볼수 있게끔 하는 필터를 좀 부여해 놨으니까 요거를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다른 태그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방식 대로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걸 만드실 때는 제일 비슷한 요건을 가진 필터 값을 가진 보기 방식에서 복제를 하나 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필터 세팅을 다른 태그로 바꾸시면 편리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분값으로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연도별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일리 데이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필터 값을 부여하셔서 보기 방식으로 비용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데이터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연도와 월별 데이터랑 연동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각종 통계를 좀 보실 수 있어서 요 값들을 좀 입력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입력하면은 여기가 아니라 이 상단에 대시보드 쪽이시니까 그쪽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먼슬리 데이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슬리 데이터를 제가 만들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쓴 거는요. 한눈에 내가 얼마를 벌고 모으고 쓰고 있는지를 볼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입, 저축, 지출을 데일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잘 입력만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합계로 가져올 수 있도록 롤업들을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금액들은 각 월별로 수입, 저축, 지출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또한 가지 신경을 쓴게 저는 월 예산 부분이었어요. 지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놓고 쓰지 않으면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저는 이월 예산 부분에다가 제가 쓸수 있는 돈 기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눈에 바로 현황을 볼수 있게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월에 보시면 월 예산 150만 원 안에 써야 되는데 160만 원 썼죠. 이렇게 100%가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100% 이하로 쓸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전체 밸런스나 잔여 예산들은 제가 월별로 보고 싶은 숫자 통계값을 간단하게 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 포뮬러고요. 아주 심플한 덧셈 뺄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보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변형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연도별 데이터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연도별 데이터에서 제가 구현하고자 했던 거는 우리가 연간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 목표들의 달성 현황을 한눈에 또볼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그 숫자 값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내가 이 연도에 얼마만큼 목표를 세팅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숫자로 넣으시면 될 거고요. 요 옆에 있는 것들은 또 현재까지 연간으로 내가 소득액이 얼만지. 요거를 또 롤업으로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로 데이터가 세팅되어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집계해서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이것도 시각화를 해서 현황을 바로 알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퍼센트로 표기가 될수 있도록 옆에 만들어 놨고요. 참고로 지출은 더 조금 쓰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차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찰수록 내가 오래 쓸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비 파트 한번 볼게요. 사실 고정비도 하나의
데일리에 기록해야 되는 데이터일 순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기록을 위한 기록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뺐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고정비도 그렇게 항목이 많지 않아서 데일리에 그냥 내가 수기로 입력을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페이지를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사실 고정비 항목이 좀 많아가지고 이건 제가 샘플이라 요거밖에 안 되는데 원래는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고정비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앞에는 여러분들이 뭐 통계를 내기 위한 태그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예요. 이 고정비 값이 금액이 변동되냐, 안 변동되냐에 따라서 제가 동그라미 X를 해놨어요. 그래서 X를 해놓은 것들은 매월 같은 금액이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값들을 미리 다 복사를 해놨고요. 동그라미인 것들은 매월 내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좀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필요할 때좀 확인을 해가지고 기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왔구나. 다음 달엔 좀 춥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내가 고정비가 전체 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요 아래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값들을 월별 통계값에다가 제가 수기로 그 정도는 입력을 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의 마지막 데이터베이스인 카드 결제 예정액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는 사실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요. 이렇게 앱에서 뭐 잔고 현황이랄지 카드 청구액이랄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심플하고 정확하게 알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노션으로 구현하지 않는다가 저의 기조이긴 한데 제가 보니까 여러 카드사에서 온 청구 금액들을 제가 어딘가에 좀 기록은 해놓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기록을 하고 월별로 얼마씩 청구가 되었는지 제가 청구 문자 받은 것들을 여기다가 기입해서 넣고 있고요. 그리고 요 합계를 보면 사실은 원래는 이 데일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카드값으로 갖고 온 것과 고정비에서 카드값으로 갖고 온 것의 합이 이 금액하고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확인 차원에서 기록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만들어 놓은 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가계부에 구성된 다섯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데일리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시보드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리관리 저의 대시보드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들은 어지간하면 잘 가지 않고요. 이 대시보드 안에서 나의 관리의 흐름들을 쭉 따라갈 수 있게끔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매일매일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게 필요해서 그건 요 칸에다가 기입을 하고요. 필터를 제가 이미 오늘 날짜와 월, 연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앞에 값들은 입력을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세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사용한 내역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가 텍스트로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지출이면 여기다 쓰시고 저축이면 이쪽에다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쪽에 제가 카테고리 값들을 다 모아놓은 이유는 보면 이거를 한꺼번에 복사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또 복사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바로 이 무지출이에요. 제가 재테크 강좌를 하나 참여를 했는데 이 돈을 아끼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운 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셔서 이것도 하나의 게임처럼 또 세팅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돈을 안 썼다 하면 무지출 칸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여기 이제 내역이 비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월에 무지출 데이를 며칠이나 달성했는지를 밑에서 통계로 볼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날 돈을 안 썼다라고 하면 다른 내역을 넣지 마시고 무지출에다가 체크를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 만약에 소득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무지출을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소득이나 저축 같은 것들을 항목은
100원 추가로 기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루 데일리 머니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만큼이나 전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를 계속 인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값들은 내가 현재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먼슬리로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대시보드에다 좀 펼쳐놓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먼슬리 데이터는요, 제가 이미 보기를 좀 여러 가지로 볼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한 달만 그 월간만 보실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그래도 한석달 정도 추이는 같이 보는 게 좋아서 이렇게 이제 쿼터 단위로 보통 펼쳐놓고 월별 자금 현황을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소진률을 보고 좀 자극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다가 좀몇 가지 값들을 더 넣어서 좀 계산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은 이쪽 데이터에다가 월별 말일 값을 제가 입력을 해놨고요. 말일까지 오늘로부터 남은 일자가 며칠인지 자동으로 계산하는 수식을 넣어놨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남아있는 지출 예산 중에서 하루로 나눴을 때 하루에 얼마꼴로 쓸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서 아 내가 이 비용 안에서 앞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현실 인지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연도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현재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게끔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먼슬리 데이터랑 연도 데이터를 좀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비용을 써도 되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생각할 수 있는 구조로 대시보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아래에는 저는 잘 쓰지는 않는데 캘린더 보기 방식으로 데일리 데이터를 보기 방식을 만들어 놨고요. 소득하고 지출, 투자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묶어 놨을 때는 너무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볼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가계부에 가장 중요한 킥이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먼슬리 리플렉션을 하는 도구를 넣어 놨다는 거예요. 저는 리플렉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려오시면 먼슬리 데이터에 이렇게 페이지로 구성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시면 먼슬리로 내가 어떻게 비용을 쓰고 있는지 한눈에 보면서 어떤 고민들을 더 해야 될지를 정리하는 양식을 넣어놨습니다. 매월 제가 해야 되는 돈에 관련한 고민은 이세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소득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내 봉급을 더 올려야 될까? 아니면 사이드 잡으로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출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매월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축인데요. 요즘 또 투자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내가 저축한 금액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잘 굴러가게 할수 있을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아래에서 제가 링크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리플렉션 하실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정리하면 제 대시보드는 여기 세 가지 원칙을 쭉 따라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니 레코드를 매일매일 기록하고요. 그리고 기록하면서 아,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건지 한 번씩 상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월 말에 3월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월 달 말이 되면 여기서 먼슬리 리플렉션이라고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어서 요거를 딱 클릭하신 다음에 그럼 제가 아까 소개했던 이런 양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금전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하면 좋을지를 매월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가계부 템플릿 겉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진짜 많은 수정을 거치면서 만들었고요. 하면서 좀 머리가 아프기도 했는데 그동안 여러분께서 또 좋아요, 구독, 따뜻한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재테크 상식들을 동원해서 가계부의 본질에 충실한 템플릿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 또 만나요.